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면 바로 몬스터리움 사장님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신기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제가 진짜 살아있는 친구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은 청각산이라는 친구랑 뭐 아르마딜로 이런 친구들인데 바로 이 친구는 거드테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운 좋으면 진짜 삘 받으면 분양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리. 아 진짜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없어지는 중이고 얘네들이 자연에서 만나보기 힘들다고 해서 사이트에서 2급이거든요. 2급. 자 이곳인데요. 자 왔습니다. 자 여기인 것 같습니다. 오 저기 있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어디 있나요? 오 근데 여기 뭐 신기한 거 있다. 오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홍룡. 그 홍룡? 아니? 홍룡 아로하나. 아 홍룡이라고 해요 얘네? 네. 금룡이 아니라? 홍룡인데 네, 지금 네네네.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발색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좀 야 너 과일 좀 먹어. 이 비타민 먹어야 돼 임마. 나름 그래도 현지에서 대회 나가서 2등까지 하는 거. 어 진짜요? 대회도 있어요? 네 현지 대회가 있어요. 와 야... 2등 한 애를 거금 주고 수입한 거예요. 너 2등 은상이니까 실버하러 하나 해라 이마? 그리고 여기 아래에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있는데요. 얘 그거 아니에요? 페어? 페어 맞아요. 페어인데 이제 알비노. 와 얘 다리가 뭐야 이거 다리 뭐예요? 다리 이게 이제 도마뱀으로 따지면은 다리가 태화돼 갖고 네네 다리라 그래요 페어도 사실. 근데 저 다리가 잘려도 다시 재생을 해요. 와 진짜요? 네. 이게 약간 이렇게 보니까 외계인? 아니 우파루파 같은데요? 어 비슷하네. 이거 진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무실까지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저도 집에서 신다 하는데 집에 개미 있어요. 이거 어항이 더 큰 걸 하고 싶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아... 이게 딱 막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야 여러분들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제 손바닥 짝핀 건데 제 끝까지 해도 굉장히 넓은 수조입니다. 사실 이런 데에다가 딱 엘리게이터 강 한 마리 쫙. 사실 몬스터리움은 이 정도 물량 가지고는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무실이야 이 정도 있는 거고요. 제가 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어디? Where is Ghostail? 오 저기도 있네. 아, 뭐예요? 아. 아 예 그거잖아요. 워터드래곤이잖아요. 아 저도 이 친구들 많이 데리고 있어봤는데 되게 잘 먹고 귀여워요. 안녕. 미안하다 괜히 맡은 거 아니야? 다시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대표 이사실인데요. 아 대표 이사실로. 와 이거 사자 사육장 같은데? 네 내장에 고기 300. 이거 계란 뭐예요? 알라스카. 아 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날간인데, 아! 네. 저도 아, 찾아볼게요. 뭐, 여기 있겠죠, 뭐. 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와, 여러분들. 저 이거 살짝만 열어봐도 될까요? 응, 다 열어서. 아, 얘가 엄청나게 고가종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있고, 해외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무섭습니다, 이게. 우와.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꼬리가, 철퇴마냥 그리고 비늘이 엄청 딱 봐도 건조하고 딱딱해 보이고 한데 엄마 한 번만 튀어나와서 한 번만 건드려 볼게. 오 만졌어. 오 엄청 딱딱하다. 와 이 친구들이 남미에 사는 친구들인데 한번 그 꺼내서 한번 봐도 될까요? 꺼내서 봐도 돼요. 네 이 새끼 아니니까 네. 겁이 나가지고 됐을까요? 어? 오. 와 얘네 한 쌍인가 보네요? 응. 와 야 한 마리만 이리 와봐라. 얘 되게 통통하다 얘. 멋있죠? 네네. 와 친구가 바로 거드테일 아로마 딜로라는 친구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전설의 짤 이것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친구의 주인공이에요. 얘네가 남미 사막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행성인가요? 얘네 야행성 같아요. 야행성인데 이제 낮에 일광역화로 가끔씩 네. 나온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막 잘 활동적이고 그러진 않아요. 와, 얘네들은 이렇게 만져도 막 이렇게 죽은 척 안 하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네요. 와, 사람을 많이 봐서 그런가? 야, 온 김에 암수 부분도 해보자면 뭐죠 얘? 모르겠다. 거들떼일 것이. 야, 지금 허물 벗고 있네. 지금 얘가 작고 얘가 큰 거 봐서는 제 생각엔 확실히 한 쌍인데 오른쪽 애가 수컷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덩치나 꼬리 굵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꼬리가 굵을수록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핸들링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힘이 좋고 건강한 게 느껴지는데요. 이거 혹시 몇 년 정도 기르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대박이다. 혹시 이거 분양 안 하시나요? 분양은 아무한테나 하진 않는데 정부 관심 있어요? 아니, 당연하죠. 진짜 제가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잘 기를 자신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혹시 그 아웃사이더님 아니신가요? 네, 네, 그 아웃사이더입니다. 맞춘 옆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해내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정글이 만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여기 오신다고 해서 네네네. 우리 테일이 보러 왔다가 어? 네? 우리 테일이 테일이요? 거들 테일 사장님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여기 이제 아웃사이더 형님한테 우리 함께 키우고 네. 있는 네, 선물 받은 네. 아, 진짜요? 소유권을 함께 가지고 네. 있는 네. 우리 아,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마음대로 분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아마 형 한번 얘기 잘 해보세요. 아저 근처 네. 왔다가 네. 그 애들 잘 있나 보러 딱 왔는데 마침 오신다고 딱 보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인사도 드릴 겸 테일이 잘 있나 보러 올게 봤습니다. 아, 역시 그 귀한 친구가 있는 곳에 오니까 이렇게 연예인분 아유, 신기하네요. 어떠세요? 지금 촬영 잘하고 계세요? 아, 지금 보니까요 사실 얘네들 인터넷이나 사진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지거나 본 적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지금 핸들링 해보셨어요? 네, 한번 해봤습니다. 우와, 얘가 되게 묵직해요. 이거 탈피 껍질이나 이런 거 떼면 발색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보이시죠 여러분들? 와, 이 껍질 떼어있는 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아, 저는 원래 아르마딜로를 그 거들테일을 네. 진짜 한 20, 30마리 한 번에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무리사육 하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무리사육 많이 하는데 그럼 진짜 멋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공부했을 때 이제 자연에서 수십 마리씩 발견된다고 네. 같이 사회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야, 탐나네요. 탐나시나요? 얘 많은 건 못 보셨죠? 어떤 거요? 얘 꼬리 물고 많은 거 못 보셨죠? 네. 어떻게 많아요? 잘 안 보여줘요, 근데. 요즘 거의 안 보여주는데. 위협을 느낄 때 이제 꼬리를 물고 만다고 하잖아요. 예. 아르마딜로가. 근데 거의 못 봐요. 저도 본 적이 아직은 제대로 없어서. 물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아니, 아까 말려 그랬는데 내가 딱 잡아.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분양가였는데 요즘 들어서 이 친구 한 마리 가격이 차 한 대 값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분양가 많이 올랐죠. 네. 귀하기도 하고 또 요즘 또 특히나 또 뭐 귀하기도 귀한데 이제 수입 절차도 복잡해지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네, 많이 더 귀해진 친구예요. 지금은 분양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죠? 지금 뭐 1,200, 1,300 정도는 와, 할 거야. 근데도 없어요. 와, 진짜 마음 크게 먹어야겠다. 너 여기 있고 싶어? 나랑 가고 싶어? 딱 말해. 아, 나랑 가고 싶다고? 맞아. 야, 지금 딱 봐도 그냥 너무 비현실적인 외모에다가 너무 귀여워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얘네들이 수명이 좀 파충류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10년 정도 되니까. 네, 그 부분 제외하고는 진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식을 시키고 싶은 거죠. 새끼 낳는 걸 보기 위해서. 잠깐만요. 나탱인데 알이 있네요. 잠깐만요. 알 낳는데 알 좀 가져갈게요. 알을 낳네. 그 아르마딜로 알을 한번 먹어볼까? 네. 오, 삶은 달걀. 세계 최초 아르마딜로 알을 먹는. 진짜 드셨네요. 아르마딜로리잖아요. 뭐예요? 또 알 또 낳았어요? 알 또 낳았어요.
구름이도 청구리네 하나 드세요. 버들피에 나 하나. 네, 갈게요.